우영우 팽나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당산나무, 이대로 뒀다간 2, 3년 내로 고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부마을. 평범한 시골 마을인 이곳은 최근 대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 8화 에피소드의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아름답고 정겨운 이 마을. 특히 드라마에서 화려한 연기를 선보인 500년 된 당산나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라마 출연 전부터 창원시 보수였던 팽나무. 그런데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문화재청도 나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덕분에 유명 관광지가 된 시골 마을.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관심이 경사인가 싶다가도 심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로 인한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우영우 팽나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당산나무, 이대로 뒀다간 2, 3년 내로 고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팽나무는 잔뿌리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데 사람들이 잔뿌리 주변 땅을 밟아 다지면 뿌리가 죽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팽나무의 위치도 걱정입니다. 늘은 들판 한가운데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강한 햇빛 또 그다음에 바람을 많이 받잖아요. 나무 기준으로서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밟고 가을이 아닌데도 낙엽이 진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황변과 낙엽이 발생하고 있는 우영우 팽나무. 사실 몇 년 전에도 고사 위기를 겪었던 것을 겨우 살려놓은 상황이라 마을 어르신들의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생명인데 너무 이거 누구에 들어가 많이 밟으면 아마 그래도 지장이 많죠.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막 낙엽이 지쌌는데 되도록이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도 매트 깔아낸 쪽에만 댕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연기념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보수가 드라마 흥행을 이유로 중간 과정 없이 천연기념물이 되는 것은 절차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마을 주민들도 당산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산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50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행운을 가져다준 나무. 행정상의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